유튜브 친구들 다들 유하! 여러분들은 대륙남과 실시간 세계여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해요. 여러분들 일단 해장을 하자. 해장으로 뭘 해먹을까? 해장라면 가자.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해장라면은요, 겨울에 특히 요즘 연말에 술자리 많잖아. 이럴 때 술 먹고 딱 먹으면 좋은 라면이에요. 어떻게 먹는 거냐, 제가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. 진짜 해장 직방입니다. 일단 물을 1000ml 딱 받아요. 그 다음에 라면은 어떤 걸로 써야 되냐, 아 여러분들 틈새라면. 제가 틈새라면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. 왜냐면 좀 무식하게 맵다는 느낌이 들었거든.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여러분들, 이게 자 틈새라면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뭘 준비를 해야 되냐, 자 믹스 해물, 이거는 새우, 이거는 이제 홍합 까놓은 거, 그 다음에 새우 까놓은 거, 그 다음에 이거는 믹스 해물, 이거를 그냥 이 정도 때려 넣으세요. 진짜 틈새라면과 해물이 만나면 죽입니다. 여기다가 틈새라면 끓이면서 계란 두 개 터뜨리지 말고, 계란은 그게 중요해. 계란 두 개를 터뜨리면 안 돼. 물 120ml를 더 추가하겠습니다. 좀 맛을 진하게 먹고 싶어 하는 분들은 물 더 추가할 필요 없고, 저는 좀 너무 진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. 1000ml에다가 일단 120ml 더 추가. 틈새 해물. 형님 뚜껑을 닫아야 빨리 끓지 않겠습니다. 맞습니다. 뚜껑 닫을게요. 아 이렇게 막 지글지글 끓을 때 이때 라면을 넣는 거야. 해물 이빨이 들어간 상태에서. 와 이거 홍합 떠있는 거 봐 이거. 아 라면 두 개를 딱 넣고, 그리고 계란을 풀 때는 자기 취향에 따라, 계란을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, 계란을 터뜨려도 되고 안 터뜨려도 돼. 그냥 터뜨리면 이제 국물이 좀 더 고소해지지. 저는 아예 안 터뜨리지도 않고 완전 터뜨리지도 않아요. 그냥 노른자만 이렇게 찔러가지고 흩어지게 합니다. 요것만 하면 돼. 아 김치 딱 이렇게 있으면 뭐 아 뭐 한 끼 든든하지. 아, 여러분들 먹어봅시다. 아 와, 야 이건 미쳤다. 계란도 두 개. 해물이랑 같이. 아, 아, 야 해장에 이만한 게 없다. 아, 아. 아, 근데 국물은 배신하지 않아. 아, 겨울엔 이거야. 겨울엔 이거지. 아, 이거만 한 게 없다. 와, 씨. 이거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은, 자, 여러분들 맛있게 먹는 법 알려줄게요. 아까 우리가 해물을 그렇게 많이 넣었잖아. 해물이랑 계란 이런 거를 덜어. 그 다음에 국물을 넣어. 이렇게 한 접시를 만들어. 국물도 작작하게 넣어가지고 요거를 요대로 흡입하는 거야. 아, 라면이랑 국물이랑 건더기랑 같이 흡입할 때 제일 맛있어. 아, 또 해물 건지고요. 그 다음에 국물.
짭짤하게, 어? 아, 요 정도로 담으면 돼. 응? 어?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식었을 때 흡입을 하는 거야. 아. 잠 밥을 좀 가져올게요. 아, 밥이 또 딱 이렇게 있네. 이걸 싹 말아서. 아. 아, 땀 겁나 흐른다. 아. 아. 아, 잘 먹었다. 아.